이 옷은 여름에 너무 얇거나 짧아서 민망한 경우에인지 위에 걸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조끼로 입으셔도 되고, 소매도 달아도 됩니다. 진동을 이런 모습으로 줄여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무리는, 앞부분은 약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했고요. 소매나 아랫부분은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옆선 줄이는 방법, 그다음에 이 앞단 줄이기, 진동 줄이기, 그다음에 어깨 부분 그 경사 만드는 방법과 두개 같이 있는 방법, 그다음에 앞단 마무리 이렇게 부분 부분 뜨는 법을 자세히 설명을 해놨고요. 패턴 뜨기 이 부분 집중적으로 뜨는 법 영상 만들어 놓았습니다. 옆선 줄이는 법 설명을 했는데 그 방법은 좌우 앞판과 뒷판 양쪽 같은 방법으로 줄이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뒷판인데 같은 방법으로 코를 잡으셔서 양쪽 옆선을 설명한 대로 줄여 나가시고 앞판과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연결법 역시 따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66 사이즈를 입으시는 분은 앞판 한쪽의 크기가 30cm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95코 뜨셨으면 기둥을 따로 4개 뜨시고 여기서부터 기둥이니까 하나 빼고 여기다가 넣어서 한길긴뜨기로 네모 무늬를 한단 만들어 주시면 돼요. 하나 띄우고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하나 띄우고 한길긴뜨기를 사슬 하나 뜨고 한길긴뜨기를 여기 빼고 이렇게 첫 단을 시작하시면 돼요. 뒷판 같은 경우에는 160코 잡아서 기둥코 4개 만들어서 올라가시면 되고요. 첫 단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 다음 단부터 패턴 뜨기 보시고 무늬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슬을 잡아서 위로 올라가고 다음 단은 다시 기둥코 올려서 이렇게 뜨고 다시 또 기둥 올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무늬에 앞뒤가 없어요. 우선 대부분이 다 사슬하고 한길긴뜨기로 이루어져 있고요. 기둥과 기둥 사이는 한 코씩이고 이거는 구슬뜨기고 사이에 여기는 5코, 여기는 4코, 4코.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기둥코는 3개인데 중간에 사이 사슬까지 합해서 4개씩 올리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 사슬까지 합해서 5코 뜨고 한길긴뜨기 뜨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한 무늬가 되겠죠. 이렇게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패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늬뜨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옆에 기둥코 있는 거는 그냥 똑같이 올라가시면 되고요. 요거 하는 법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를 첫 번째 단이라고 본다면 사슬 5개 하고 구슬뜨기 하고 사슬 5개 뜨고 기둥코로 넘어가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패턴 두 번째 단은 여기서 사슬 4개 뜨시고 여기에 짧은뜨기 2개 하시고 사슬 4개 뜨고 기둥으로 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은 사슬 4개에 짧은뜨기 3개 하고 사슬 4개. 그 다음에 기둥으로 가시면 돼요. 패턴 네 번째 단은 이 기둥에서 사슬 5개 뜨고 구슬뜨기 하시고 사슬 5개 뜨고 기둥으로 옮겨갑니다. 여기까지 완성이 됐는데 다음 단을 위해서 이 기둥을 계속 또 떠줘야 되는데 사슬 하나, 기둥 하나, 사슬 하나, 기둥 하나. 바늘 넣는 위치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패턴을 계속 떠 올라가시면 되겠어요. 앞판은 옆선이 이게 직선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줄이면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전부 6개를 줄이는데 처음에는 12cm를 뜨고 한 코를 줄이세요. 여기는 엉덩이 부분이라 여기서부터 줄어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2cm 뜨고 그다음에는 한 7단 간격으로 6번 정도 줄이시고 50cm를 뜰 거예요. 여기서 한번 줄였고요. 그다음 이 정도 간격으로 한번 이렇게 두 칸이 남으면 사슬을 뜨지 말고 바로 그냥 한길긴뜨기 넣어주시고요. 요번에도 사슬 뜨지 말고 바로 한길긴뜨기를 연속해서 뜨시면은 요 간격이 줄어들겠죠, 여기가. 그리고 다음 단에는
사슬 4개를 뜬 다음에 여기에 넣지 마시고 이쪽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한 칸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옆선이 허리 라인으로 줄어들게 될 겁니다. 다른 부분은 그냥 계속 떠 올라가시면 됩니다. 뒷판 진동 부분이거든요. 24cm 정도, 23cm 정도 떴는데 이제 어깨 경사를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목선을 이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경사를 짓도록, 그렇게 뜨지 않으면은 요 어깨 끝부분이 이렇게 떠가지고 옷이 안 예쁘게 되거든요. 소매가 들리고. 몸에 착 맞는 옷을 만드시려면은 경사를 요 정도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여기서 사슬 없이, 지금 여기서 바로 사슬 없이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해서 올라가시고, 여기를 3등분 해가지고 처음 3분의 1은 한길긴뜨기를 하시고, 경사니까 사슬 3개만 하시고, 한길긴뜨기를 3분의 1 정도. 하나만 더 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 3분의 1 정도 하고, 사슬 하나는 그냥 유지하시고, 요번에는 긴뜨기로 주시고, 사슬 하나, 긴뜨기, 사슬 하나, 긴뜨기, 사슬 하나, 긴뜨기. 그 다음에는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해주세요. 사슬 하나, 짧은뜨기, 사슬 하나, 짧은뜨기, 사슬 하나, 짧은뜨기. 이렇게 끝까지 해주시고, 다음 단한단더 해주셔야 돼요. 이 정도 가지고는 어깨 경사가 안 나오니까. 다음 단은 한단더 뜰게요. 사슬, 처음엔 사슬 2개. 그다음에 여기 기둥에 넣고 짧은뜨기, 사슬 하나, 짧은뜨기, 사슬 하나, 짧은뜨기. 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여기 짧은뜨기인데 긴뜨기로 뜨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한길긴뜨기인데 긴뜨기로 한번더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부터 한길긴뜨기.
여긴 사슬 없이 이렇게 떠주셔야 여기가 이렇게 사선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두 단을 떠줬어요. 늘리고 줄이는 거에 어려움을 느끼시기 때문에 이 옆부분하고 그다음에 어깨 부분은 그냥 한길긴뜨기 이렇게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좀 줄이기가 쉽거든요. 요런 데 목선은 세 단에 걸쳐서 이렇게 사선으로 처리했고요. 두 단에 걸쳐서 짧은뜨기와 긴뜨기와 한길긴뜨기로 이렇게 경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거는 짧은뜨기와 긴뜨기와 한길긴뜨기가 여기는 3분의 1이었지만 두 번째 단은 긴뜨기를 좀 늘려줘서 계단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 앞판에 여기까지 뜨셨거든요. 자, 이런 모습이고요. 여기는 옆선이니까 여기를 이렇게 급격하게 조금만 줄이시면 되고 여기는 앞부분이니까 이렇게 완만하게 쭉 올라가시면 돼요. 이 부분은 옆선 부분이니까 급격하게 조금만 줄이시고 그냥 쭉 올라갈 거고요. 이 부분은 여기 부분이니까 완만하게 이렇게 줄이시는데 언제까지 줄이시냐면은 이 남은 코수가 뒷판에 이 코스하고 같아지면 멈추시고 그냥 올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앞 여밈이 이 무늬뜨기를 하나 보면은 줄이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요렇게 뜨려고 합니다. 요렇게 요 무늬를 전부 이렇게 네모로 연장해서 뜨면서 이 안쪽에서 줄일 거예요. 이 바깥쪽에서 줄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매끄럽지가 않으니까 이 안쪽에서 줄이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네모칸 4개가 되면 이거를 유지하면서 이쪽에서 줄이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슬 없이 바로 들어가셔요. 그러면 한 코가 줄게 되죠. 다음 단에서 이제 또 조금 줄여주시면 되고. 무늬는 이한 무늬를 없앨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같은 방법으로 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무늬 들어가야 되겠죠? 자, 여기가 뒷판 진동이고, 여기가 앞판의 진동인데, 여기는 이두 칸을 남기고, 여기까지 와서 사선으로 이렇게 올렸어요. 여기까지만. 거기로 이제 그것으로 줄이는 거 끝냈는데, 앞판은 더 많이 줄여야 돼요. 이 부분이. 그래야 예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5개 남기고, 하나, 둘, 셋, 넷, 5개 남기고, 여기 사선으로 이렇게 올릴게요. 그럼 여기서, 여기 사슬 하나 없이, 한길긴뜨기로 이렇게 떠올라가면은, 자, 요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다음 단도, 기둥 3개만 하고 올라가시면 돼요. 다음 단 돌려서 기둥을 3개만 하고 여기에 넣을게요. 다음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진동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무늬뜨기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일부분 아까 4개 뜨고 4개는 유지하면서 여기서 줄인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빼고 그다음 이렇게 떠주시고 나머지 4개는 유지하고 무늬를 여기도 앞 단부분이니까 4개 뜨고 사슬 4개 뜨고 자, 이 사각무늬 4개 떠주시고 또 사슬 없이 이렇게 다섯 번째를 뜰게요. 그럼 다음 단엔 또 여기서 바로 이쪽으로 넘어오면 될 거예요. 그럼 요거 하나가 또 없어지게 되겠죠. 여긴 다시 진동으로 왔는데, 저는 사슬 없이 여기 한번더 줄여줄 거예요. 셋. 그다음 물려서, 여기 안 가고 이쪽으로 오는 거. 여기가 충분히 이렇게 파여져야 소매가 달린 옷이 팔을 이렇게 오므렸을 때 접히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게 없어야 되거든요. 뒷판에 경사를 이렇게 두 단을 떠주셨거든요. 앞판의 경사는 한 단만 뜬 상태에서 이거랑 같이 붙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뜰 때마다 중간에 사슬이 한 칸이 있었거든요. 거기 사슬뜨기 할때이 뒷판을 같이 뜨면서 연결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여기 마지막 코를 떠주시고 사슬뜨기 부분에 넣어서 같이 한번 뜨고 여기 기둥에 넣어서 한번 뜨시고 이쯤에서 이제 긴뜨기로 넘어갈게요. 여기 한번 뜨고, 이제 여기서 긴뜨기로.
옆선을 연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짧은뜨기로 하는 방법보다는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요 매듭 부분에다만 짧은뜨기를 하고 여기는 사슬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슬 기둥이 세 개니까 사슬을 두 개씩 해주면 되고요. 요 매듭 부분을 이렇게 두 개씩 걸어서 짧은뜨기를 해주고 사슬 두 개로 올라가서 또이 매듭과 이 매듭을 짧은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사슬 두 개를 뜨고 올라가서 다음 매듭 부분을 두 개를 이렇게 걸어서 짧은뜨기로 연결하면은 훨씬 더 옷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짧은뜨기로 계속 하실 경우에는 옆선이 약간 당겨지면서 휘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접이 생기지만 뒤집어 놓으면은 이런 모습이 돼서 좀 튼튼하기도 하면서 부드러운 연결법이 되겠습니다. 앞단을 처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짧은뜨기만으로 여기를 마무리를 해주시면 좀 딱딱하고 잘못하면 또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사슬 3개이지만 이 거리가 짧은뜨기 하나와 사슬뜨기 하나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메꿔주시면은 그 대신에 조금 이렇게 크게 해주세요. 사슬을 크게 크게. 그럼 너무 답답하지 않고 이렇게 부드럽게 앞단을 조금 단단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시작을 왼쪽 앞단부터 이렇게 시작하셔야 이거 두 바퀴 돌 거기 때문에 다음에 돌아오실 때는 오른쪽 앞단에서 이렇게 돌아가게 돼야 요 끝부분이 예쁘게 될 겁니다. 지금 요게 겉부분인데 이게 나중에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왼쪽 앞단이니까. 그 대신에 두 번째 단은 이 마무리 부분이 예쁘게 될 거예요. 요렇게. 사슬 하나만 뜨기에는 요 칸이 좀 넓은 듯 하지만 이렇게 떠주셔야 나중에 그 앞단이 바깥으로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깥으로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안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하죠. 코를 너무 작게 하시면은 안으로 또 말릴 수 있으니까 사슬 하나를 뜨되 이렇게 좀 큼지막하게 여유 이렇게 있게 떠주세요. 오른쪽 단 끝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이 아랫단을 연장해서 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는 나중에 하시는 게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다시 반대편으로 가셔요. 반대편으로 가실 때는 이 아까 사슬 넣었던 데다가 한번 넣으시고 사슬 하나 뜨고 사슬 하나 떴던 데다가 짧은뜨기 한번 사슬 하나 여기 중간에다가 하나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하시면 너무 답답하지 않으면서 또 말려 들어가지 않게 편하게
편편하게 앞단을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취향에 따라서 이 부분을 다른 색깔로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좀더 산뜻한 느낌이 날것 같아요. 진동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두 단으로 여길 끝낼 거기 때문에 두 번째 단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니까 얘가 겉부분이니까 코가 예쁘게 나오는 방향으로 마무리를 한 거고요. 세 단이나 네단 하실 분들은 또 조금 달라지겠죠. 그리고 코를 크게 크게 뜨셔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 이렇게 곡선 부분 이런 데는 너무 크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목 부분이나 곡선 부분은 타이트하게 해주셔도 괜찮아요.